소인 가리온이옵니다. 또한 정기준이옵니다. 이놈의 일본의 부는 정기준. 예, 대군마마. 부르라. 그리 할 수 없음을 소신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허나 이는 모두 주상 때문이옵니다. 그것이 무슨 개변인 것이냐? 정윤함에서 주상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주상께서는 성리학적 이성을 백성에게 가르치려 글자를 만들었노라. 그리 거짓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이 아니다. 예, 믿고 싶었고 믿으려 했습니다. 대군마마께서 가지고 계셨던 언문 번역서를 보기 전까지는요, 불시의 일대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여천! 주상께 고한 저의 결심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역병과도 같은 글자의 씨앗, 그 해례를 찾아 절대로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글자를 아는 모두를 죽여 이 글자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성리학을 버리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을 것입니다. 조선의 선비로서 역사의 어떤 파렴치한 자리에 놓인다 한들 상관없습니다. 주상께서 세상 모든 것 위에 글자를 놓았다면 전 모든 것 위에 이 글자를 막을 것을 저의 천명으로 삼았습니다. 허니 저의 불충을 용서하시옵소서. 또한 저도 저의 천명을 마치고 대군마마께로 가겠습니다. 내 놈은 절대 너의 천명을 바칠 수 없을 것이야. 아바마마의 글자를 아는 모두를 죽였으니 있겠지. 하나 그 역병가도 같은 글자의 씨앗 해례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찾아 없을 것입니다. 못 찾을 것이다!